밥 먹읍시다. 조류들이 근데 은근히 또 저기가 높아요, 지능이. 예. 대가리 작아가지고 멍청할 것 같다는 거는 아니고, 은근히 지능이 높아요. 와, fucking holy shit. 존나 맛있겠다. 뭐야, 이거? 키보드 눌려가지고. 방식 바꿔야죠. 냉동 육안장이야. 맹금류? 느그 맹금류 해라. 느그메 해라, 느그메. 응, 느그메. 맛있게 드십시오, 형님. 이 방금 한 행동은 알끈 제거한 거야, 알끈. 예, 이 노른자에 붙어 있는 알끈. 식감도 안 좋고 알끈을 제거해 줍니다. 저희가 저 같은 이제 그맛 칼럼니스트들은 계란 생계란 날계란 나오면은 이 알끈부터 제거를 해요. 예. 알끈. 자, 방지 좀 바꾸고 갑시다. 룰렛 좀 켜놓고 가시죠. 룰렛 켤게요. 룰렛 버튼 하나로 만들어줘, 앞으로. 룰렛 끊어놓고요. 그거는 버튼으로 안 돼요. 웹페이지에 가서 하는 거라. 이미지, 이미지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 아, 되잖아. 저거요? 아, 그거는 다중 작업으로 만들어. 오늘 먹어볼 먹방은요, 바로 육사시미 그리고 육회입니다. 자, 미역국 입을 좀 개운하게 하고 먹도록 할게요. 아, 좋네. 좋다. 아, 좋다. 이게 입을 좀 씻어주고, 노른자 부족하면 찍어 먹으라고 또 하나 더 주셨네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한다 합쳐서 56,000원 에이, 씨발, 비싸다. 이게 다? 예. 한우야? 아니, 다른 데랑 다 똑같아요. 그래도 고마운 곳이에요. 두 군데는 지금 가게 사정으로 취소를 당했는데 여기는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 유구겠죠, 유구. 예. 유구가 맛있죠. 고소하고 향도 좋고. 제가 참 좋아하는 건 이제 그 육사시미인데요. 마블링 좀 보세요. 마블링. 예. 마블링 괜찮죠? 예. 대구에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내려갈 텐데. 3일 뒤에 일요일 날 대구에 내려갈 텐데, 대구가 또 뭉티기로 유명하지 않나요? 대구 내려간 김에 결혼식 축가 부르고 뭉티기나 좀 잡수고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뭉티기를 못 먹어봤어요. 그래도 뭉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사심이 이렇게 딱돼 있는 거를 이제 갖다가 그 접시에다 때려박아갖고 접시 딱 뒤집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래갖고, 그게 또 굉장히 또 찰기가 좋대요. 예,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육사시미 좋아하는 이유가 계속 씹다 보면 이 소의 그 녹진함, 예, 소그 자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어떤 그 구수함, 우유향 이런 게좀 나요. 예, 그래서 이거 좋아합니다. 육사시미, 예, 육사시미 싹, 싹, 예, 참기름에다 쓱 찍어서.
어우 고소해. 뭉티기가 육사시미야. 사투리일 뿐이야. 사시미는 일본 말이고. 뭔가 힘줄도 안 힘줄 같은 게 막 씹히면서. 녹진여다. 거기서 나오는 그 육즙이. 먹어봐 우유 맛이라니까. 기가 막히네요. 네. 치즈에다가 싹 해가지고 치즈. 어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비계가 맞네요. 네. 배달인데 뭐 완전 1등급은 아니겠죠. 네, 완전 1등급은 아니겠죠. 여기다가 싹 해가지고 그대로 접어서 싹 접어갖고 소스에다가 초장 소스 요거 이제 초장이 아니라 저기죠. 예. 초고추장 소스에다가 야. 쫙 퍼지네. 맛있다. 자, 계란 노른자 싹 뿌려갖고 위에서부터 딱 타고 내려오죠. 요거 요대로 예 질뻑질뻑하죠. 예 요거 요대로 어 녹지네. 아 good fucking very good. 맛있네. 여기다가 아삭아삭한 이 배까지. 아 맛있네요. 좋다. 맛있다. 아 좋습니다. 아 육회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국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물이요? 하나 해왔나. 와 이 봐라. 기가 막힌다. 라면이겠지요? 보세요 이거. 한 입 크득 쑤셔 넣으면은 달달하고 식감은 좋고, 예? 씹을 때마다 그냥 촥 그, 예? 고소하고. 근데 이래서 참 그 육회나 이런 회나 이런 종류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것.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배 쓱 집어가지고 참깨 소스, 참깨 소스에다가 쓱 찍어가지고 요거 그냥 한 입. 아우. 맛있네요. 아. 무슨이죠, 무슨? 요거 어떻게 먹냐? 요거 육사시미 위에다 일단 쓱 얹어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떠줍니다. 인형뽑기 마냥. 그럼 잡아갖고 쓱 떠요. 뭔가 부족하죠? 고기가 부족하죠? 그럼 그대로 집어가지고 육사시미 하나 더 들어요. 예. 그럼 그 상태에서 바로 초고추장 싹 찍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바로 이. 맛있네. 야. 가격이 마스크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 먹는 거 같아. 아 진짜? 가격이 좀 있지만
아이 좋다. 정말 좋네. 자, 치즈 하나 더 꺼내 볼게요. 요거 요대로 싹. 그리고 싹. 이번에는 육사시미. 야, 제발 고기 각을 좀 그만. 고기 질 좋다. 고기 질 좋아요, 진짜로. 예, 이거 보세요. 찰기가 미쳤습니다. 이거 그냥 이, 그러니까 뭉티기가 그래서 대구에서 유명한 게 이게 그릇에 붙으면 안 떨어진다 그래갖고 이 이마에도 착 붙습니다. 이거 봐요. 예? 이마에 착 붙잖아요. 예? 안 떨어져. 이거 봐. 이거야. 그대로 잡아다가 그냥 여기 싹 싸가지고 그냥 그대로 참깨 소스 쓱 찍어가지고 끝. 아 좋다. 아, 뭉티기는 당일 도축된 소가지고 해서 그런 거예요? 어허, 그랬구나. 그럼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요? 육사시미 그대로 잡아서 육회를 여기다 떠버리는 거야. 고기에 고기를 뜯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냐? 햄버거에서도 이렇게 패티 없이, 예? 그렇게 가잖아요? 치킨버거라 그래가지고, 위아래로 치킨 그냥 패티로 돼 있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배. 아, 배 좋다. 아삭아삭한 배. 예? 요거. 하나 더 있죠? 주인장의 배려. 예. 녹진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이거 그냥 아우 그 야. 술 없이 먹는 육회가 참맛이다. 술 안 먹고 하는 야스가 참맛이듯이 키윽 마달 못더라 키윽 키윽. 맞아. 이게 진짜 맛있는 건 술 안주인 것 같아. 그죠? 이게 식사도 아니고 뭔가 밥 먹기는 좀 애매하고 든든하게 먹기는 좀 뭔가 애매한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술 안주죠. 예, 그것이야말로 술 안주고. 오코노미야끼 갖고 오세요. 카코르니아. 예? 카코르니아 그 로꼬라끼. 아 그거요? 개불이요? 개불이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야, 이거에다 먹으면 정말 완성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접시에 한 두 개 정도만. 근데 이거 밀봉이 안 되거든요. 안 변했어. 간장에 담근 건 웬만하면 안 쉬어. 걱정하지 말고 주세요. 아니, 그 따로 빼면 어? 다섯 개 드시면 안 돼요? 그냥 두 개 주세요. 아 이거 오늘 저 까다롭게 구시네. 아니 다섯 개는 뭉쳐 있어가지고 두 개만 드릴게요. 예, 네, 두 개만 따로 접시에다 해가 주세요. 예, 네. 뭐냐면은 빙어알 있잖아요. 빙어알을 갖다가 이 한치 있잖아요. 한치 몸통 조그맣잖아요. 그 한치 몸통에다 쑤셔 넣어요 알을. 그래가지고 이제 간장에 재워놓은 건데, 야. 이게 또 색다른 또 저기 이색 술안주더라고요. 예. 코모치아리까. 아 맞아. 코모치아리까리. 어. 그거예요. 예. 맛있더라고요. 코모치아리까. 거기다가 또 먹을 거에 환장하는 게 아주 갈매기네. 이거 육사시미 코모치아리까에다가 쓱 싸가지고 먹으면 무슨 맛일까요? 이 미치죠 이거. 예. 육사시미 하나 더. 자극적이지도 않고 육회는 참 좋죠. 살도 안 쪄 이거. 맛있다.
계속 씹으면 이제 우유 냄새나. 고소하죠. 코모치아리카, 그리고 1,000원이나 가격이 올라버린 김치사발면 150원 올랐습니다. 150원 올라버린 자, 네, 코모치아리카입니다. 코모치아리카 무지하게 두껍죠? 이거 단단합니다. 빙어알을 갖다가 한치 몸통에다 가둬버린 거죠. 이거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일본 놈들이 참 요리 잘 만들어요. 보세요, 이거. 네, 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예, 간장에다 저기 해놓은 건데 요거랑 이제 저 육회랑 먹으면은 기가 막히겠죠. 야, 이거 좀 가위 좀 주라. 너무 크다. 너무 커. 아, 스시 오마카세 집에서 한번 주면 진짜 맛있죠. 이거 거기다 또 저 물기 제거해가지고 조금 구워서 먹으면 맛있다던데요. 저게 딱 너 거 크기만 하냐? 아이, 젖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병신 새끼야. 아, 싹 좋습니다. 자,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예. 단면 보세요. 진짜 단단하거든요. 예. 요거 딱 올려가지고 그냥 육사시면 먹으면 슴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에? 여기다가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니까. 그럼 이렇게 딱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다가 무순, 네. 무순 이렇게 쓱 올려서 그리고 또 육사시미로 뚜껑 해가지고 가둬버리죠. 예. 야, 요거 괜찮네. 예. 이렇게 해서. 와. 야. 재밌네. 소고기나 돼지고기 부속만 파는 집 가봤어? 뒷고기 좋아하죠? ASMR 말해줘. 저도 주먹고기, 뒷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굉장히 가격이 쌌고 취급을 안 하는 부위였어요. 근데 이제 가난하던 시절에 많이 이제 그냥 뭐든지 구워 먹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는 그게 오히려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돼지 부속들. 야. 모란시장 가면 팔잖아요, 또. 생강초 하나만 딱 올려갖고 그대로 한 맛을 봅시다.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근데 저 보시면은 네, 보셨죠? 색깔이 너무 이뻐요. 색깔을 봐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색깔이.
이야. 아 근데 얘는 진짜 뭐 맥주 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비싸서 그러죠. 빙어 알을 한치 몸통에다 쑤셔 넣고 간장에 재운 거예요. 예. 오징어 냄새도 좀 나면서 굉장히 맛있는 재밌는 식감이 나는 이 예. 이름이 뭐였죠? 예, 카케노키라케입니다. 코모리 아까. 예. 기가 막혀요 이거. 이거 진짜 드셔보신 분. 근데 인터넷에서 바이럴 당해갖고 하나 샀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제 구입 의사 있습니다. 코모치 아리이까. 코모치 아리이까. 알이 꽉 차있어갖고 막 씹으면 톡톡 터지는데 아 맥주 안주로 진짜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위에다가 육회. 야, 육회 싹 얹어가지고. 한치 빙어알 순대. 아 개맛있게 먹네. 나도 김치 사발 꺼내온다 야발. 어 늪부 100개 고맙다. 이게 내가 DSLR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DSLR 사면은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야무진 먹방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치아리까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여러분들. 터지는 게 식감이 재밌어. 요즘 유튜브에선 천박한 식문화라고 면치기 하는 거 깐다고요? 진짜요? 그럼 뭐 이렇게 먹어야 되나? 잘한다 씨발놈들. 아 현주엽 아저씨는 고기를 그렇게 먹는 거고 냉면도 그렇게 먹는 건데 자 어우. 나는 개인적으로 육회를 좋아해. 코모치 아리카 하나 더 있습니다.
안 먹어보신 분들은 인터넷을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비싸긴 합니다. 육회특 먹다 보면 자꾸 구워 먹고 싶다고? 아닌데? 야, 마블링 진짜 좋다. 화면은 그게 잘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형 먹방 보면서 요즘 편식이 치료되는 중이야. 단면이 이래요. 기가 막히죠? 육사시미 진짜 맛있어요. 소스 맛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지. 계속 씹으면 고소하다니까. 둘이 이게 은근히 저기 괜찮네. 여러분들 둘이 이게 그게 좋아. 조합이. 예. 옆에서 뺏어 먹고 싶다고? 왜 그런 자살 행위를 하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야? 예전에 생닭회 먹고 온다더니 그건 먹고 왔어? 당육회 예전에 여수에서 먹었었지 1년 전에. 근데 한 번 더 먹으러 가고 싶긴 해. 근데 이번에 대구 갈 때 축가 끝나고 뭐 저 맛있는 거나 좀 먹고 그러고 올라오든지 하려고. 예. 모르겠어요 어떨지. 예. 아. 야. 대구가 막창이 유명하지 않나요? 막창이랑 뭉티기랑 그죠? 넓적 만두인가? 납작 만두인가? 근데 나는 막창이라는 음식이 그렇게 막 포텐이 막 대단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는 포텐. 막창이라는 게. 어쨌건 구워가지고 그냥 찍어 먹는 건데. 그죠? 아니, 삼겹살은 제주도 흑돼지라 그래가지고 그런 프리미엄화가 돼 있잖아요. 오겹살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진짜 고기 육질 자체도 좀 다르고. 막창이라는 건 난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어떤 대단할 것 같지가 않아. 식감으로 먹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소막창이랑 돼지막창은 좀 달라요. 소막창은 그냥 말 그대로 기름 그 자체고.
돼지 막창은 이제 동그랗게 생겨갖고 그거 잘 구워지면 겉바 속촉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쌈장 이렇게 딱 찍어서 먹는 거. 그게 무슨 맛인지 아는데 대구에서 그게 유명하다. 오케이. 근데 그게 뭐 진짜 대구에 가서 꼭 먹어봐야 될 정도의 그 포텐인지 라는 거죠. 내 말은. 예. 근데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서 진짜 맛있는 국밥집 가가지고 국밥 먹어보면 다르다. 근데 그건 인정을 합니다. 국밥이 진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 그죠? 그 정도 아니죠? 그냥 올라와야겠다. 축가 부르고. 그래. 대구 막창은 거품이야. 다른 것은 이제 장 맛이 다르겠죠. 장을 진짜 맛있게 하는 그런 비법 소스가 있겠죠. 예. 현직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사는 사람이, 대구 시민이, 대구 시티즌이, 직업인호. 의미 있는 거 몇 개 먹고 오면 되지. 집 근처에 맛있는 식당도 많은데. 그죠? 자, 음식은 근데 진짜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한식은 전라도예요. 요즘은 뭐 지역 특산 메뉴들 SNS 타고 공유들이 하도 많아서. 진짜 리얼 정말 한식의 근본, 한식의 정말 그걸 제대로 된 걸 느끼려면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는 진짜 한식의 천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찬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 왜 그 성시경 씨가 그랬잖아. 자기 매니저가 이제 목포에서 저 전라도에 살다 온 사람인데 서울 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고. 뭐냐면 이제 뭐 기본 밑반찬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저 마요네즈에 절여진 그 뭡니까 마카로니 이런 거 나오고 뭐 먹을 게 없는 거 단무지 이런 거 주니까 극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그 전라도 같은 데서 뭐 그냥 백반 한 끼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찬 자체가 나오는 가짓수가 달라버리죠. 예. 그런 것들을 또 근본 있게 하고 그러니까는 전라도 음식이 완전 넘사라는 거예요. 대구 일요일 날 갈 것 같습니다. 존나 일찍. 몇 시에 도착하냐고요? 저 죽이게요? 무섭네. 아, 몇 시 도착하는지 왜 물어보십니까? 예. 무섭잖아요. 주영이랑 같이 가. 주영이랑 왜 가? 그거 내가 당당히 페이 받고 가는 건데. 논점을 해서 미안한데, 그리스 가가지고 인종차별 당하고 폰 뺏기고 존나 두드러 맞고 왔다고? 한두 번이냐? 외국 애들 인종차별 하는 거? 그걸 좀 올리지 그러냐? 기사, 저기, 카페에다가? 지금 약간 채팅창에 악마 새끼들 보는 것 같거든요. 왜 갑자기 사탄 마귀 새끼들이 사막 잡신들이 이렇게 몸 안에 깃들었어요? 나는 평온하게 먹방하고 있는데 미친 새끼들. 부정의 산물들이네. 이게 누가 더 자극적으로 채팅 쳐가지고 나 웃기나 시합하나 그런 걸로 죄송하지만 이제 안 웃겨요. 눈살만 찌푸려지지. 왜 이렇게 반사회적인 말만 계속하고 그러세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요? 강령 퇴치 들어가자. 예? 누가 채팅 글을 족같이 치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예. 또 이러놓고 하면 급이 급팬이라고 또 지랄하지. 에휴, 한심한 새끼들. 니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우리 내부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탄 들린 놈이 있는 게 분명해. 나 이거 먹어야겠다. 한 입에. 니들 때문에 속상하니까. 형님 요즘에 소대창 먹방이 유행인데 다음에 해주실 생각? 나는 소대창은 사실 좀 진짜 그냥 소 기름을 그냥 들이붓는 것 같아갖고 뭐 씹는 것도 흐물흐물하고 사실 소대창은 난 그렇게 뭐 맛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곱창집을 가더라도 곱창이랑 막창, 소 막창은 맛있어요. 그리고 양, 예, 양구이, 예, 그런 것들 좀 먹죠. 어. 특양. 저는 전에도 질문했었는데 소랑 돼지랑 놓고 보면은 나는 소를 먹겠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만 먹어야 된다. 난 무조건 소. 부위별로 식감도 많이 다르고 특색이 굉장히 또렷해요. 아, 물론 돼지고기도 뭐 갈매기살이라든지 응? 특수 부위들이 좀 아낌없이 주는 것도 돼지고 아낌없이 또 주는 게 또 소긴 한데 나는 소를 먹겠어요. 평생 먹으라면.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는데 제철 음식인 대하 고등어 꽃게 광어 전복 굴삼치 이런 거 먹고 와. 바로 안 먹어줄게. 삼치는 인천도 대구 못지않아. 인천 동구에 가면은 저기 저 삼치거리라고 있어요. 제가 바이크 타고 먹방하러 막 먹방이래 먹으러 많이 돌아다녀봐갖고 알아요. 삼치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삼치 기가 막힌 곳이 있어요. 예, 팔뚝만해 팔 삼치가. 거기 뭐 주말에 가면 그냥 사람 붐비고 웨이팅도 길어지고 맛있어요. 삼치. 뭐 이면수, 삼치, 가자미, 갈치. 형은 그 소에 약간 고소름을 좋아하는구만. 그런 거 좋아하죠. 소는 뭐 육회로 먹어도 맛있고 그냥 갖다 그냥 이 고기 갖다 그냥 싹 다 그냥 뭐 라면은 끓여도 맛있고 양념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그래서 소를 좋아합니다. 일본은 우설을 제일 가치 높은 상품으로 평가함. 우설 부드럽고 맛있죠. 일본 가서 먹는 우설이 진짜라던데. 내가 나는 이번에 먹방 본 사람들 알겠지만 게 알을 진짜 좋아. 게 알, 게 내장. 근데 내장계의 황제라는. 마몰라 크랩이라는 게 있대. 마몰라 크랩이 귀염귀염하죠. 3kg에 5만원 마몰라 크랩. 예. 아 마치 제철 암꽃게 수준이야 이거. 와 내장이랑 알이 그냥 정말 꽉 차 있는 마몰라 크랩. 예. 와 아 이게 걔가 이런 게가 있었어? 마몰라 크랩이라는 게 있대. 마몰. 네, 마몰라 크랩.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사기꾼이 저 안에 내장도 없고 알도 없는 상태로 우리나라에다 그냥 갖다가 이제 유통약을 팔았는데 그걸로 이제 뭐 환불하고 뭐 그런 사태가 있었대요. 예.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 속아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팔았는데 잘 먹었습니다. 이따가 키마스. 잘 먹으시오. 치워봤습니다. 올려주시죠. 다 올려주시죠. 미역국도 주십시오. 아, 이건 내가 먹을래. 에? 이건 내가 먹어. 식어서 맛이 없을 텐데요. 저 경상도 사람 아닌데요? 아버지가 용인 사람이고 엄마가 광주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인데? 예. 경상도 사람이냐고? 예. 목포 사투리는 난 곧 사투리 고치기 쉽던데.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그런 거 막 따라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미역은 몸에 좋아요. 타지 나와서 산 지 엄청 오래되긴 했죠. 18년이 넘었죠. 아이, 좋다. 응? 헤헤. 맞아, 사투리는 경상도가 고치기 힘들어요. 제 영어 이름이 코트예요. 네. 입는 코트가 아니라. 차를 먹으면은 너무 이게 혀가 너무 텁텁해져갖고 백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 지금 별로 없잖아. 쌈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예, 다음 컨텐츠로 갑시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말 주변이 좋고 저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뭐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뭐 내가 뭐 이거 존나 맛있다, 이거 뭐 이거 진짜 뭐 쩐다 뭐 이러면은 그냥 그러니 하고 또 흘리세요. 예. 괜히 나는 여러분들이 내 먹방 보고 나서 야 저게 그렇게 맛있어? 알았, 오케이, 내가 먹어보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나는 별로 맛이 없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너무 그 예 여러분들의 그 판단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그 빙어알이랑 그 한채 안에다 가둬갖고 이렇게 만든 그 요리 그 이끼놀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 비싸잖아 또. 코모치알이 아까 그거요. 예. 제가 입맛이 좀 아재 입맛이라서 저 막 홍어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제 먹방 같은 거에 현혹되지 말라 이 말이지. 예, 조금 비리고 그런 거 좀 잘 먹죠. 예. 오늘 좀 소통 원하시나 본데 좀 소통 좀 하다가 그리고 또 예. 이어나갑시다. 벌써 4시 15분이야. 시간 참 빨리 가요. 그죠?